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혜지입니다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, 바로 휴먼헬에서 강추하고 있는 제품 김부각 아사키인데요. 김이라고 하면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그럼 맥주와 함께 맛있는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사킹에서 준비되어 있는 맛은 바로 네 가지인데요. 맥주와 아주 찰떡 궁합일 것 같은 와사비 맛,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치즈 맛, 그리고 김부각의 본연의 맛을 잊지 말자는 오리지널 맛,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하면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매운맛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네 가지 과자를요,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봤습니다. 이 안쪽에 검은 부분이 김, 바깥쪽에 하얀 부분이 찹쌀로 이루어진 건데요. 특히나 이 아사킹의 과자들을 보면 전부 안쪽이 똘똘 말려 있어요. 그 이유는 옥배유를 사용하여 튀겼기 때문인데요. 옥배유란 옥수수 배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써 식물성 기름이라고 합니다. 이 아사킹의 과자는 옥배유, 찹쌀, 김 이 세 가지를 써서 맛도 좋고 건강도 신경 쓴 그런 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지금부터 제가 ASMR을 시작해 볼 건데요.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소리죠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맥주랑 와사비랑 먹으면 아주 찰떡궁합일 것 같다고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ASMR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나요? 빨리 애주가 분들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맥주랑 들리시나요?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한입 크기예요, 한입 크기. 먹기 아주 간편하죠. 다음은 치즈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것 같은데요. 이것도 한번. 얼마나 바삭한지 느껴지시죠? 제가 어린아이 입맛이어서 살짝 막 달고 짠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은데 이 치즈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근데 사실 어떤 맛을 먹어도 저는 오리지널을 뭐든 따라갈 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리지널은 딱 그 김부각의 맛 아주 짭짤해서 네, 전 짠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난 아닙니다. 이럴 때 맥주 타임. 이거거든요. 다음은 매운맛입니다. 제가 아까 설명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뭐 남녀노소, 어린아이, 어른 다 좋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. 이게 끝에 살짝 매콤한 맛이 도는데 이게 아마 자꾸 중독되는 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ASMR 하면 막 여러 맛 섞어 먹어보잖아요. 저 그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. 한번 4개까지는 좀 무리고 3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또 설명을 잘했네요. 아까 제가 맛이 은은하게 돌지만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잘 섞여요. 섞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.
이거랑 먹으면 제 생각에는 맥주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은데 오늘 술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. 네, 제가 이 네 가지 맛의 과자들을 다 하나하나 먹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요. 제가 이 과자가 처음에 받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글루텐 프리라는 부분이었어요. 제가 다이어트 20년 차인데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걸 먹었다 해도 배가 더부룩하면 조금만 먹을 걸 그때 멈출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글루텐 프리라는 성분이 바로 그 밀가루에서 속을 더부룩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었고요. 그리고 보시면 기름도 하나 묻지 않았어요. 물론 가루 정도는 조금 이렇게 묻긴 했는데 사실 기름이 묻지 않아서 저는 나중에 뭐 야외에 나가서도 먹어도 되고 배고플 때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저의 리뷰 어떠셨나요?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맛을 먹으면서 제 입에는 사실 와사비 맛이 제일 맛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어떤 맛이 궁금하신가요? 그러면 저의 오늘 이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오늘 ASMR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